분수에 안 맞게 마지막 로저스 세이파이덜까지 온다. 다음은 풍실류 고수 이카리딘과의 방송 경기다. 아, 오늘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자, 카지아 니나 넓은 스테이지에서 싸우기 때문에 니나 입장에서 벽이 빨리 몰아넣고 싶을 텐데 뭐 그건 근데 카지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워터. 와, 헬브링어. 자, 아, 이것도 아트 콤보 보여주네요. 이게 이제 니나의 이번 자극의 장점인데 뺑그리가 많이 들어가고 콤보 데미지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픽 깎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게다가 준다 파크 인게이저 활용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 아, 감당 못하는 데미지. 아니, 저게 저렇게 많이 깎일 줄이야. 아. 어우, 니가 짠소. 어, 잘 앉아있었어요. 네, 이카리의 이런 더블 어퍼 감각 굉장히 좋았죠. 이번 차 카지아는 중단기를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단 위주의 공격을 해도 카지아 평소에 그 굳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아, 그리고 체력 앞서 나가면서 딜기 실패? 네. 아, 이 한 번의 흔들림 이카리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저게 왜 저 기술을 그냥 썼냐면은 어차피 어퍼가 안 닿는다. 리버스 아이보리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쓴 건데 디바인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딜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카운터가 한번 터졌습니다. 아, 찍어주고 일부러 이지 거는 거죠. 통발이랑 나락입니다. 통발 쏘고 나락! 자, 조금 남았어요. 이거 그냥 뛰어가서 퇴세해도 되고 열왕을 개도 되고 할 거 많아요. 와, 아니? 이게 모든 패턴의 연계들에 하나하나씩 네. 플랜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카지아가 이번 장에서 약간 패턴 캐릭이 된 게 저런 식으로 셋업 까다주는 셋업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 이 콤보 미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걸 또 돌려받게 합니다. 그래서 콤보를 한번 떨구면 안 돼요. 콤보 떨구면 그때부터 내가 수습하는 데 들어갈 시간이 좀 많거든요. 드라이브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원하는 플레이가 될지. 오. 자, 여기서 네. 또 소정의 콤보를 넣었죠. 나락 계속 막습니다. 아, 나락 막아준 건 좋습니다. 이거 니나 세신 약간 각오를 했는데요. 네. 아, 이거 만약에 나락 못 막으면 진다. 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콤보 떨구면 안 돼요. 오, 이거 계속 미스가 나오는 건. 오! 아니, 이럴 수가. 나락 아파! 이거. 자, 그냥 타수를 줄이고 순수한 데미지 증폭을 위해서. 아, 이거 데미지가 그거네. 나락광 이지 한번 건 다음에. 아, 대충 한 대만 퇴세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강제 이지 걸겠다는 거예요. 딱 그 정도입니다. 밀고 오. 안 되죠. 안 닿죠. 안 닿죠.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여기서 통합니다. 파워 게이자. 저게 발동 13이라서 중단이거든요. 발동 13짜리 중단에 히트 대시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부족 기술입니다. 게다가 레이지를 쓰냐 마냐를 자신이 조율하면서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죠. 저게 니나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시동기 리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딜캐가 어렵습니다. 아, 세트를 앞서간 상황임에도 한 번 더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카리를 만나봤습니다. 아, 이건 이카리 선수의 플레이가 참 좋았어요. 저게 딜캐가 안 될 걸 알고 쓰는 거거든요. 네. 카지아 또 외길 느낌으로 네. 이렇게 에잇에서도 실력을 보여주는 거. 아, 중간 조금 늦었고 하지만 통발이 들어갑니다. 통발. 이렇게 되면 리나가 받아주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내밀고 싶어. 아, 3타. 이게 웬만하면 3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렇죠. 원투. 아, 나랑 2타 맞고 어퍼를 어떻게 참습니까? 오, 통발. 하지만 게이지가 끝났습니다. 오! 오! 퇴세 한 방, 퇴세 한 방. 우정 찍고. 우정과 퇴세 2타! 근데 이건 약간 약했는데요? 혹시 14일지 모르니까 일단 대전가르기 24를 내려주고요. 우와! 아니, 이거 진짜 설계가 좋았네요. 예. 갉아먹고서 마지막 웬어퍼 패턴. 만약에 저거 막았다 그럼 기상기 썼을 겁니다. 오잉? 오? 자, 이카리 순수한 미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하다 남아주면 안 되거든요. 자, 찍고 하나, 둘, 셋. 아픕니다. 이거 어퍼? 아, 딜캐가. 하지만 이러면 너무 나오죠? 맞아, 나오고. 네. 이 축 돌려주는 거고, 이러면 나락이랑 콤발 이지 걸 수 있습니다. 나락! 바로 나오고요. 아우, 위험했어요. 와, 이거 잘 끊었습니다. 자, 이거 히트 쓰려는 거 노려가 축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고요. 에너퍼! 와! 아니? 아니, 근데 이건 맞은 뒤에도 3탈 안 쓸 거라고 믿은 건가요? 아니, 이거 쓰면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네! 우와! 크로스 카운터 나면 기원 초풍이 확정이죠. 그렇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트 콤보. 아니, 뭘 했다고 벌써부터 반피가 없습니까? 달려가서 참고요. 아우, 저런 건. 네, 딜캐. 난 아직 히트 있다. 나 이러면 있다. 이러면 니나가 좋은 게 만약에 인게이저를 켰다 그러면은 살을 쟁일 압박하다가 마지막에 히트 대시 한번 딱 찍고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찍어주고 일단 피합니다. 웨이브 마신! 누가 봐도 나락이거든요. 그렇죠. 나락에 대한 가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갑니다. 카지아 오령격. 오, 이카리 지금 필살을 패트.
스턴들을 보여줍니다. 뭐니? 자 이거 피하고 때리려고 했는데 그냥 맞았어요. 운 좋았으면 4점. 자 아직도 나락을 의식하고 있다면 크게 때려주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쯤 되면 니나 어세신 선수가 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 이게 무빙으로 힘들구나 그러면은 기술로 좀 싸우자. 네. 나도 기술 좀 쓰자 하면서 밀어야 돼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또 밀어야죠. 자 스매시에서 히트 패턴. 다 태워도 돼요. 벽에서 밀기만 하면 돼요. 당장. 밀기만 하면 돼요. 레이저치만 안 맞으면 돼요. 레이저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오! 자 여기서 체력이 없기 때문에 한 대 톡! 야 설계 잘했습니다. 니나 어세신. 네. 아, 낭만은 있었지만 일단 굳히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카리에게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정말 위험했던 게 니나가 연각을 허쳤거든요. 네. 그 전 직전까지 이카리 선수 무빙이 허친 거 딜캐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초풍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하필 상단 해피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초풍으로 완벽한 딜캐를 한다는 게 않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또 숙인 자세들 백스핀을 포함해서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는 니나이기에 카지야에게 비교적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만 연각을 막히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탈을 좀 강제로 써야 된다는 부담도 있죠. 어휴 나단 돌리고 자 여기서 저게 이제 1타 맞고 확정이 아닌 대신에 오딜입니다. 와 잘 건졌고요. 아야야야야야야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아, 이츠 오버 또 여기서 벽압박 이어가다가 한 번만 파크 딱 때리면 게임 끝나거든요. 조박치기 자리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벽압박. 와! 히트도 안 썼단 말이에요. 무조건 몇 가요? 아유 잠깐만. 아이고 예. 대세? 네. 메이브 스텝이 살짝 보였습니다. 또 안 맞고요. 행 돌아주는 게 좋습니다. 행 돌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 스매시로 찍으면서 이지. 네. 아이고. 오. 어, 안 써요? 일부러 이런 게 히트 스매시 쓰고 싶었는데. 야. 이게 욕심이 커지니까 오히려 게임이 망가진 경우도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히트 남겨놨다가 나락방으로 한번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네. 나락방을 쓰기 전에 캐터펄트로 먼저 내밀어서 그 상황 마음을 무마를 시켰어요. 이거는 니나 어세신 선수 카지야 대응 그러니까 대카지야 정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습니다. 내밀어주면 생각보다 이지가 안 걸린다. 그렇죠. 네,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니나의 아, 이지 선다. 근데 이거 앉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못 앉으면 유적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예. 사실은 아. 총을 맞았는데도 살아있는 거에 감사를 하면서 너무 아파요. 그 대가는 라운드 두 개. 자 이러면 2대 0 상태입니다. 이카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면 기용궁 카운터 노려야 되거든요. 하크 나오고요. 자 잘 노렸고 니나 어세신 여기서 한 번에 굳히면 너무나 좋습니다. 보통 여기서 니나 어세신 선수가 횡치면서 공격을 하다가 횡 어퍼를 한번 딱 노리는데 지금 바크 상승으로 노선 선회를 했어요. 자, 가만히 있으란 거예요. 빠바바바 터졌습니다. 아니 왜 권총에서 대포 같은 이펙트가 나와요? 벽이 터지고 체력바가 터지고 게임이 터집니다. 한방 마무리 니나 어세신의 아트 콤보. 아 이게 카시아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몸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나는 총 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숙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경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폭발했습니다. 네, 이게 총이 몇 번 나오면은 강제로라도 맞는 모션 한번 보여주긴 해야 돼요. 그렇죠. 눈치도 없이 팟 24에 진출해버린 나. 비방 경기로 킹고수 폴탑님을 이기고 풍신류 레전드인 쿠단스님과의 경기이다. 이게 내가 나락을 쓰는 부담을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아, 떠넘긴 거야말로 네. 가장 간편하게 넘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통발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끝없이 통발 쓰면은 그거 막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맵이 좀 넓기 때문에 이거는 데빌진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거예요. 오우! 어? 자, 오, 추나타 심리를 걸었고요. 네. 사실 통발. 이건 상단이 있기 때문에 앉는 게 맞는 선택이긴 합니다. 자, 기골 부수기. 이러면 나락 이지 걸리죠? 통발! 아, 그의 통발이! 오! 오! 그래도 앉았습니다. 아, 니나 어세신. 사실 이게 통발 대신 여기서 쓸 수는 없거든요. 니나 어세신 선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아, 벽 그쳐 오네요. 아, 이것도 여기까지 보네요. 히트 대시했으면 조금 벽이었어요. 이렇게! 빠바바방! 아! 한 발 더 있어요. 아, 여기에서 스매시! 아, 버드 미사일을 성공시킵니다. 사실 총보다 미사일이 더 세죠. 그렇죠. 네. 아, 권총이 아무리 빨라도 미사일 어떻게 이깁니까? 약간 앉는 타이밍에 대한 미스가 있긴 했지만요. 네, 두 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 발에서 다섯 발 되기 때문에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정말. 호밍이 돌려주고요. 슬라이딩? 이 슬라이딩을 쓰는 이유가 앉아서 뛰어라 라고 욕심을 내게 만들고 자기는 쌍장이나 아가미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우. 기상도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데빌진이 카운터를 한번 내야 되는데 오히려 카운터 맞아버렸고요. 이러면은 그냥 켠 다음에 무적기에서 한번 쓱 쓰고
무적기 쓸 거예요. 오 잠깐만요. 자 콤보 들어갑니다. 그나마 리커버리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바빠지진 않습니다. 아 나락을 막았으니까 이거 어떠냐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럴 때 좀 나락 막기 어렵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슬래핑. 이게 니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웨더퍼 2 압박이 거세잖아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데빌진이 함부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초풍 배리어를 까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러다가 혹시나 무적 기술 맞고 파크 인게이지 터지면은 아프니까 거리 재고 있어요. 아 스컬 미리 깔아둡니다. 네. 니나라는 캐릭이 압박이 좋긴 한데 중거리 기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발 가진 애들한테 좀 약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체력을 먼저 빼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잘 갉아먹고 있어요. 네, 거리 쟵니다. 거리 쟵니다. 아, 이거 히트 태운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쪽도 같이 맞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초풍을 맞지 않는 이상 나락을 한두 대는 맞아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예, 시간도 타고 있고요. 웨너프 압박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웨이브를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바방! 정말 빌진 상대 이 철칙을 잘 지키면서 게임을 하니까 네. 답답하네요. 그게 데빌진 입장에서도 그게 압박이 들어올 때 내가 한번 노려가지고 띄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띄울 각을 지금 니나가 안 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가드로 풀어나가면서 딜캐 체력을 리드하고 있는 푸다스. 이거는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인정해주고 팽 움직임으로써 좀 풀어주고 섬광을 때리고 와 앉아있는 걸 보고 나를 오 약간 미스. 예. 이건 좀 노리고 쓴 나락이라서 중요한 나락이거든요. 그렇죠. 이 미스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체력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런 실수는 이제 앞으로는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쿠다스 선수 선택을 해야 돼요. 와! 선택은 히트를 다 태우는 한이 있어도 방어적으로 가자였습니다. 아 살짝 남았는데요. 이걸 리커버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도 있지만 아 나살문 팽 잡는 나살문. 하지만 이제 2타를 쓸 수 없죠. 그렇죠. 네. 아 3타를 쓸 수 없죠. 네. 3타 썼다가 진짜 시작부터 벽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너포로 압박을 계속해주고 있는 니나 우승 선수. 사실 니나는 이런 플레이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네. 가드 데미지 이득. 결국 꽃이 하이킥이나 쌍장으로 나오는 이 막타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쿠나스 선수가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원원 압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흠이 막힙니까 카운터? 네. 원원 압박을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영각을 자꾸 맞으니까 상상을 못 쓰겠다는 겁니다. 자사슬? 네, 이득. 또 이득이죠? 안 나요? 못 안고요? 막았습니다! 어? 이러면 나락 막을 수 있어요. 와, 진단 이게이죠? 사실 여기서 나오는 나락이 정말 무서운데 이거 거쳐졌어요? 이거 마무리, 잘 때린 마무리예요! 와, 깔끔한 마무리. 니나우스 대신이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옵니다. 와, 이 마지막에 저 뒤 왼발 날라차기가 노림수였거든요? 네. 왜냐면 히트 게이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뻥 하면서 날아가면은 추가타 맞고 그 다음에 나락 통발 이지를 걸리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격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많은 수를 고민해봤는데 그러면 쿠다스 선수는 좀 달라진 이 분위기의 맵에서 가둬둔 채로 압박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 네, 뭐 굳이 벽을 안 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벽 앞에 가둬놓고 나락 이지 걷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와 오랜만에 초풍. 사실 초풍을 진짜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초풍이 압박이 압박에 쓰기 어려우니까 아껴놓은 건데 너무 아꼈다는 이미지도 있긴 합니다. 자 과감하게 가요. 아 나는 이제 내가 히트 들고 있는 것보다 벽에서 탈출하는 게 더 급하다 라는 판단이었고요. 자 대사슬 맞고 뻥발 맞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데빌진이 이게 좋습니다. 누워서 농성하면은 뻥발 쓰면 그만이에요. 한편 니나 입장에서 저런 상황 안 나오기 위해서 최캔 다음에 횡 그리고 2타를 섞어주고 있는데 레이드 수익 같은 걸로 좀 크게 한번 알게 만든 다음에 웨너퍼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와 숙이고요. 네 섬광. 네 이거 히트 게이지도 있어서 벽간 거 안 좋긴 하거든요. 네 아까랑 다르게 골로세움과 다르게 여기 좀 벽이 가깝거든. 와 안 닿아요. 네 다시 한번 버스트 켭니다. 이런 근데 파크를 그쵸 이 문제가 뭐냐면 파크를 지금 쓰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켰는데 체력 차이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켜면 그냥 상황 타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아까 쿠다스 선수가 그냥 태웠던 이유는 체력이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 병만 나오면 할만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니나우세신 선수는 아까 체력이 비슷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껴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슬슬 맞춰갑니다. 장기전 가면은 마지막 라운드에 데빌진이 무슨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라운드 하나라도 가져와야 돼요. 네. 가져와야 돼요. 이거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를 아도 얻어와야 돼요. 그 마음을 꺾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어터. 자 여기서
자, 슬슬 파크 상장 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밀지 않습니다. 밀지 않습니다. 아, 치돌! 욕심 많이 냈는데 이거 낼만한 조금 남았는데 네? 이거. 사실 비골 무수기가 나올 때 레이지아츠를 쓰냐 마냐의 분기점이었는데 네. 일단 세트를 앞서고 있었으니까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서 레이지아츠가 진짜 욕심이 났을 거예요. 맞아요. 쓸까 말까 이거 쓰는 네. 것만으로도 기분 엄청 나쁜데 네. 어쩌면 다음 세트를 위한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껴두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아, 지금 니나우스 있는 선수 살짝 갸우뚱했어요. 이게 왜 나와? 서로 그냥 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네. 한 라운드라도 벽에 가기 쉽지 않은 맵 구성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데빌지는 일부러 코앞에 때려놓고 나락이지 걸 수 있거든요? 니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레그 스윕을 써야 되는데 그거 막히면 난리 나거든요. 슬슬 잔잔한 하단들에 대한 딜캐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쿠단스고요. 자, 맵이 넓기 때문에 쿠단스 선수 클래식하게 무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고 무수기에 대한 응징. 일부러 나락을 쓰기 전에 웨이브를 많이 했어요. 웨이브하고 안야서냐 안야서냐 타이밍을 보고 천천히 나락했습니다. 오히려 중하단 빈도로 따지자면 중단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게 뻥발이 생각보다 좀 더 멀리 가고 수그리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진단으로 들키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시크릿 케어도 그렇지 매번 싸이다 보니까 꽤 아픈데요. 이거 리버스 아이보리 이거 사독기장 해야 되거든요? 안 닿았어요. 네 이거 하고 버스 시간 달아요. 시간 달아요. 네. 근데 이걸 멈추는 게 맞았을까요? 자 이거 멈춘 다음에 체력 차이 나잖아요. 네. 여기서 레이지 아츠 욕심 내게 한 다음에 무적 기술로 한번 밀고 플러스해서 시간 끊겠다는 거예요. 아 일단 체력 차이는 크기 때문에 네 뒤집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이거죠. 날아올랐는데 네. 그걸 쌍장이 막아내네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쿠다스 선수 당황했을 겁니다. 자 초풍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쿠단스 선수 입장에서 나락을 과감하게 걸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범민기 다시 겁니다. 네. 자 웨이브만 하고 천천히 각을 봅니다. 맞고 딜캐가 애매해요. 만약에 내밀었으면 안 닿았을 겁니다. 그렇죠. 데빌진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를 잡아주지 못하면 니나우스 네. 선수가 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하겠는데요. 이런 쿠단스 선수가 그냥 들어가서 뻥발 카운터를 노리거나 웬어퍼 압박을 한 다음에 우와 이것도 방법이죠. 네 오히려 더 상하단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 아니면 하단이에요. 초풍! 이 초풍은 잘 때리고 레이지를 죽인 줄 건데 안 쓴다. 인게이지! 이거는 시간 끌려고 하겠죠. 시간 끌려고 하겠죠. 시간 전화 안 남았는데 끌지 않네요. 예, 그냥 갑니다. 네, 보통 저기서 백티시 하면서 니나가 뭐 하는지 보고 버스트까지 뽑은 다음에 들어가는데 쿠단스 선수는 빠르게 결단 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쿠단스. 네, 방금은 이제 이탈을 염려해서 딜캐를 안 한 모습이고요. 이것 때문에 일단 때렸어요. 밀고 그냥 과감하게 썼고 나살문일차 초풍 노리겠다는 거죠. 초풍 노리겠다는 거죠 이거. 끊었고요. 카운터. 자 안전하게 한타수 스킵하고 안전하게 때립니다. 레이지까지는 가겠네요. 일부러 레이지 안 줬어요. 자 이거 잡기 분할 마지막 버프 났어요. 이러면 니나우스신 먼저 리드. 자 1대1이거든요 리드 매치 포인트입니다. 초풍을 몇 대 맞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쌓입니다. 이거는 초풍 아니구나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쉐이브를 했는데 쉐이킨이 나오기 전에 역가든! 당했어요. 이거 니나우스 있어서 당했습니다. 자 설마 이런 중요한 상황에 그런 도박수를 걸까? 하지만 그게 통했습니다. 이거 나락 안 하는 거 봤거든요. 이거 하단 쓰겠죠? 하단? 한 번 더 짠발 쓰겠죠? 모든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쿠단스의 계획표가 명확합니다. 이번에 100% 초풍을 안 맞아야 됩니다. 초풍 맞으면 그날에 그 자리에서 나락 맞고 끝나요? 레너퍼? 근데 사실 데빌진 입장에서 그냥 마음 놓고 초풍을 쓸 수 없는 게 만약에 지금 초풍 맞췄다가 팽어퍼 아니면 그냥 어퍼 맞는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있죠. 자 지금 헬브링어 쓰면서 아감이라든가 중간에 압박을 호밍기 같은 깔아주면서 그렇죠. 압박을 치는 게 좋아요. 오랜만에 달콤한 중단이 들어갔습니다. 네 인게이저 켜긴 켰는데 같이 켜야죠. 히트 다 태우더라도 어차피 나는 마지막에 죽기 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지를 먼저 봅니다. 뻥발. 자 대시 뻥발이 안 나오고 중립 나갔습니다. 소중한 데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생각 잘 돼. 외너프 하다가 횡에 털려가지고 초풍 맞으면 게임 끝나요. 레이즈입니다. 먼저 체력 리드하고 있는 니나우스 대신 이거 막으려고 할 거예요. 막았어요. 근데 이거 시간 때문에 나락 이거 레이저 아츠 써야 돼요. 써야죠. 네 시간을 멈춰야 돼요. 자 다음에
이빈진이 자 체력을 보니까 동그라미 3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나락 이탈을 맞추고 난 다음에 하단을 치던가 아니면은 작정하고 들어가서 조폭 나락 이직을 해야 돼요. 예, 조폭 걸어야 돼요. 자 조폭 추돌, 조폭 추돌, 조폭 추돌, 추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니나우셋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경우에 후단스 선수가 대부분의 경우는 추돌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참 재밌네요. 이럴 땐 나락을 써야 됐다니. 예, 참 저도 데빌진 하면서 진짜 마지막까지 와버린다. 다음 상대는 역회장인 샤델링으로. 만약에 이긴다면 탑8 진출과 함께 사우디에 갈 수 있는 환결도 생긴다. 니나라는 캐릭터가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리사는 인게이저 신기술 톱이 굉장히 길고 판정이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좀 맞는 경우가 많죠. 뭔가 해볼까 하면 이미 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상이 나는 듯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네 맞고 딜 키 없습니다. 오 딜 미카가 맞지 않았어요? 와 이거 만약에 띄웠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 오! 목카바이지? 네, 데미지 큽니다. 자, 이것도 자이언트만큼 불편한 적기죠. 네, 리니어 너클 나가지 않았고요. 시간 리드하고 있고, 니나우셋인 여기서 밀어가지고 부쩍 오! 오! 아파요. 자, 때리고 칼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이고, 맞고 딜캐줘요. 아, 크게 띄웁니다. 첫 번째 라운드 니나우셋인이 접수. 지금 저걸 막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 왜냐면 저거 만약에 중단 맞았으면 그대로 인게이저 켜면 혹은 히트 버스트 켜고 압박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내리고 들어갑니다. 결국 해답은 비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트 직전에 살짝 빠지면서 피했어요. 아 강하게 몰아붙이는데요. 비폼 일단 넘겨서 보겠지만 약간의 점프, 약간의 점프. 소리야! 와 예. 전 라운드와는 아예 다른 디폼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알리사가 철권판에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좀 디스크 대비, 리턴 대비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중단만큼 이게 오! 어, 이거 아파요. 이거 아파요. 아니, 복구됐으면 끝날 뻔했어요. 네. 어? 오! 자,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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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났습니다. 자, 대시하고 바닥 데미지가 아니라 콤보 데미지. 벽 콤보 그대로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2대 네. 1로 앞서갑니다. 니나우셋이. 자, 이렇게 되면 니나우셋이 순식간에 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압박을 본인이 원하는 압박 플레이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어휴, 그렇게 못하고요. 아, 무릎 또 맞았으면 아팠지만 이거 찬스를 놓친 샤넬.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중거리 인게이저랑 오다마자라 꼭킥 같은 거.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받아줍니다. 예. 그리고 파크로 받아줘. 와우! 자, 많이 날아가고. 벽 앞이에요. 급하니까 일단 인게이지 켜주고요. 마저 나와야 할 텐데 일단 샤넬 가드 데미지까지 충분히 받고. 동부! 앉았어요, 이거를! 야, 동부 받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니나우셋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 냈죠. 순식간에 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면 샤넬 선수 입장에서 이거 부트가 아니라 파워 크리시를 막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더 움직임을 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히트가 켜지기 전에 오히려 딜캐하면서 내가 건져가야 되나? 근데 그러기엔 너무나 적극적인 움직임이라서 언제 다 받아주고 딜캐하면서 싸우겠냐? 이런 의문도 들 법도 합니다. 그렇다고 퀵슬라스잖이 막히면 뛰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세트가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신 인게이저도 잘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원주 오히려 붙고 있어요, 서로. 네. 지금 알리사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폼의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그 반대급으로 기본기가 좀 짧아지긴 했어요. 데미지도 별로 안 좋고요. 그렇죠. 하고 들고 있는 알리사 한 번 더 들어갑니까? 아, 이게 디폼 상태에서 좀 애매하다 보니 칼을 일단 맞아서 집어넣는 느낌이고요. 복지가 남아있는데 이걸 인게이저로 펴고 싶겠죠? 이제 대시를 할 수 있을까요? 하겠네요. 한 손, 그리고 대시. 네. 자, 여기서 카운터를 낼 수 있다면 알리사의 승리! 우와! 커킹이 나왔습니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커킹 걸렸네요. 그리고 약간 바뀐 의도가 이런 쪽에서 느껴지는군요. 네. 확실히 디폼이 강하다 보니까 디폼 대처는 사람들이 좀 잘 하거든요. 그러면은 디폼을 아예 안 쓰고 클래식한 알리사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아, 그 사이드 무빙 좋았습니다. 그리고 샤넬 선수가 지금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통 칼 꺼내놓고 저런 식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네. 칼을 들고 움직이니까 이거 뭐지 하다가 어느새 체력이 바닥이에요. 자, 작품이 통하지 않았고 이번엔 첫 번째 세트로 완전 반대입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니나우셋인 선수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원투 샤넬이 역시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읽어냅니다. 네. 자, 밀어주고요. 이
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나우스신 선수 입장에서는 카운터, 하이킥 카운터 혹은 어퍼를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어퍼 맞을 건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럼 뭐냐? 하단을 좀 긁긴 긁어야 돼요. 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악마발로 들어가자니 이렇게 거리가 문제가 돼요. 접근이 뭐냐? 접근이 어려워요, 이게. 1세트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왔거든요. 네, 드르륵, 드르륵! 오지마, 이승! 나만 쓸 거야! 아, 이러면 체력 차이 큰데요?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이것 또한 플레이 플레이! 이거는 니나 어쌔신 선수가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본인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 압박을 당하고 내가 뭘 하다가 뭔가 건드려서 상대가 뭔가로 날 건드리고 그걸로 이어서 공격을 한다. 이걸 빠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아, 이 캐치 한 번에 지금 확 바뀌었거든요. 그럼 마지막 세트에서 이 맵의 사이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벽 가긴 쉬웠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맵 기믹이 전혀 없고 다만 저 모서리 쪽이 뭉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축이 돌아가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네. 1대1 상황 서로 패자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네. 어우 트랩했죠? 딱히 아니 오히려 이제는 디폼 없이 잔잔하게 가나요? 일부러 아까 디폼 많이 보여줬으니까 기억에서 좀 지울 필요가 있구나. 아 이게 벽 코끼겼으면 많이 났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할 뻔했어요. 할 뻔했어요. 할 뻔했어요. 드르륵. 아, 맞아요. 우리 안 뜹니다. 아, 단숨에 갑니다. 이게 왜 앉아있냐면은 저기서 샤넬 선수가 한 번쯤 하단차를 돌리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샤넬 선수 입장에서 체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하단 안 돌려도 됩니다. 네. 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걸려야 할 맞고, 때. 맞고, 우악! 틀릴 뻔했어요. 네, 약간 흔들렸죠. 네. 저 굉장히 어퍼런 힘들 겁니다. 자, 대체 중인 상황. 이거 니나 어쌔신 선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콤보! 이게 니나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웬어프트가 안 통할 때는 혹은 접근이 용이치 않을 때는 본인도 할 거 없거든요. 맞아. 이거 막으려고 이제 아감이나 슬라이딩이나 혹은 네그 스윕을 쓰는 건데 네. 알리사 생각이 크다 보니까 무리수 두면 안 된다는 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우와! 하단!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점 가져옵니다, 니나 어쌔신. 어, 이거 총 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과감한 한 수가 니나 어쌔신 선수를 살려냈습니다. 먼저 아미 밀고요. 와우. 오, 약간 한바퀴 돈 느낌이죠, 신다. 네. 이거 못 앉으면 안 돼요. 못 앉. 네. 못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막았을 거만이에요. 오우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죠. 네, 제로사이 이제 커버 다 됐고요. 드르륵, 드르륵. 이거 히트 못해. 이제 밀 거예요. 이제 밀 거예요. 아, 하지만 기술 쌍장. 맞고요. 히트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폼 여전히 보여줄 수 있죠. 우와! 점프. 아, 이 판정을 이용했고요. 다시 한번 드르륵 가나요? 이거 참았습니다. 내밀지 않고 소정의 선물 받으십시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 샤넬 선수입니다. 아, 2대1. 니나 어쌔신도 방법을 찾아가는 건 중요했는데요. 아, 이게 우와. 이 마크 특기가 별로 안 되니까 흘려버렸습니다. 선택 구원. 이게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어. 선수를 칭찬하면 뭔가 콤보 드랍이 나요. 자, 다시 한번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히트를 켜면 니나 어쌔신도 방법은 있겠죠. 다만 이거 히트 켜져 있기 때문에 부츠를 다 막아도 이제 히트가 꺼졌습니다. 오! 워터! 네. 차근차근 가야 돼요. 너무 큰 수를 놀다가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니나 어쌔신 선수 입장에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잘 갔어요. 네, 밀어붙이고 쌍장. 네, 팽어포 조심해야죠. 워터! 이거 소름이에요. 코킥이었으면 끝났습니다. 아, 히트가 있을 때 뭔가 데미지를 줘야 하는데 이거 하나 못 막죠. 아, 딥링크 마무리. 이쯤 되면 하단 한 대로 마무리 됐을 때 이게 세븐 같은 경우는 백태시로 피할 수가 있는데 네. 에잇은 그 하단을 피하는 건 어렵단 말입니다. 아, 저게 휠릭이었다면 운명은 바뀌었겠지만 네. 네, 뒤로 빠지다가 하단 가드까지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샤넬 선수가 아쉽게 탑8 진출에는 실패했다.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회 때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